자, 다음은 농협 생명. 아, 우리가 진짜 왜 이렇게 느려? 예. 이거 예. 이대진 낭비. 아, 이대진 낭비 아니고 암플러스. 요거 때문에 정말 많이 가입했죠.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요. 이번 달 9월 1일 날 설계하다 보니까 8월 달보다 확실히 보험료가 올랐어요. 보험료가 암 주요 치료비 2-3만원이 2-3%가 올랐다. 2-3%. 네. 농협생명과 암치료비 걱정없이 1년 농사를 다 끝났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거기다가 뇌혈관 심혈관 치료비까지 탑재가 되었어요. 암 주요 치료비 연간 최대 1억지 10년간 10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발, 전이암, 재발암 모든 암치료 급여, 그 다음에 비급여는 약방수죠.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암 주요 의료비로 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요, 이번 달 신상품이 나왔죠. 9월 달에 뇌혈관 허혈성 급여 의료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역시 메리츠와 동일하게 최대 500만원씩 10년간 5천만원. 하지만 메리츠는 5년간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뇌경세 협심증 급성신경용세 뇌심 급여 의료비. 그래서 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금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약을 통한 소득 보상도 있어요. 그전부터 나왔지만 암 진단 걸리면 100만원씩 12회 1200만원. 타사는 암 주요 치료비의 정액형이 나왔지만 여기에 농협은 정액형이 없는 대신에 암 소득 보상금 100만원씩 12회, 토해감도 갑기영제 20만원씩 12회 240이죠 재진단비도 100만원씩 12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정기간 납입 유지시에는 6년 이상 7%, 그 다음에 11년에서 15년은 12%, 16년 이상은 15% 장기 할인을 준다는 거. 그래서 당사 농협의 보험상품 정상 유지시에 기가입자가 피보험자나 계약자 또 유치하면 2%를 할인해 준다. 자, 보험료 예시 뭐 이게 1종, 2종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왕금도 뭐 10년, 20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환급률 더 높다. 자, 투스텝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페이, 일반페이 이렇게 해서 단기나 종신보험도 많이 가입하고 있고, 특히 농협의 가장 큰 장점은 카드 수납이 된다는 거. 내가 쓴 의료비 쉽게 편하게 돌려받자. 일단은 이거는 농협 의료비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이죠. 그래서 급여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액 본인 부담금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이면 2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20세부터 70세까지 상해 치료나 질병치료비 입원 통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매년 리필하고요. 실손 의료비와 함께 최대 100세까지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된다는 거. 자, 추석 맞을 이벤트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생명은 여기까지 하고요.